현재 20대 초반 남녀의 5명 중 1명은 평생 미혼으로 남을 것이란 예상이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림 연구원은 2010년 인구 컨센서스의 연령대별 미혼율이 계속 이어지면서 20세 남자 중 23.8%는 45세가 될 때까지 미혼 상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나이 여성 중에서도 18.9%는 45세에 이르도록 결혼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남성의 초혼 연령은 1998년 28.8세에서 지난해 32.1세, 여성은 26세에서 29.4세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30대 중반이 넘어가면 결혼을 아예 포기하는 적극적 혼인 포기 사례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